6개월 채 안 돼요. 자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딴 데 연습할 때가 있어야지 안 되겠다. 근데 이제 그 대신 이렇게 연습하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이렇게 합해요. 둘이 치고 또 손님이 오면 이렇게 합해. 셋이 치고 또 손님이 오면 합해. 넷이 치고 그렇게 쳐요. 그러니까 재미있는데 혼자 연습하고 싶을 때는 자리가 없어요. 혼자 연습을 못해요. 근데 또 이제 제가 뭐 지도사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연습하는 시간이 실력 향상하는 시간이지 맞아. 게임 치는 시간은 사실 그거는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찾고 있잖아요. 어디 가면 혼자 연습을 할 수 있나. 근데 옆에 부장은 내일 이제 가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는 회원만 5,000원이에요. 회원만. 그리고 일반인들은 그냥 스타일을 누르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저쪽은 거기는 회원 5,000원 여자 5,000원, 남자 8,000원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슬쩍 가보시면 자리가 없어요. 대중대 5개는 이만큼 있는 거네요. 이게 대대네.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 되게 너무 한가해서 언제든지 자리가 있다고 보시면 그렇군요. 근데 당구는 뭐 누구한테 배우셔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동호회니까 동호회에서 잘 치는 사람이 가르쳐 주고 그러겠네요? 고점자들이 가르쳐 줘요. 고점자들이.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고, 이렇게 혼자서 연습, 유튜브 보고, 그 다음날 연습하러 가고. 어서 와. 또 밤에 유튜브 보면 그 다음날 연습하러 가고, 그래. 오, 우리가 대단하시네. 처음에는 이런 거 연습 안 하고, 그냥 기본 연습 좀 한 다음에. 근데 이거를 연습하실 때 네. 무슨 계산법이나 이런 거를 알고 연습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감각적으로 한 이 정도였던 거 같아요? 제가 몇 사람한테 배워보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가지고요. 그 중에 제가 이제 잘 먹히는 방법 네. 그냥 그걸로 해요. 이것도 저는 이게 45도인 줄 알았는데 네. 안 두께 45도. 근데 저한테는 이거더라고요. 제가 두께를 잘 조절을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45도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걸 반두께 해야 맞더라고요. 이게 지지 납니다. 그렇죠? 이거 한번 보셨으니까 제 연습법을 제가 추천하는 연습법을 한번 해보실래요? 네. 뭐냐면 지금 45 반두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한 절반을 쳤을 때 네. 아 네. 회전 없이 중심보다 높은 중상단 당점으로 얘를 회전 없이 쳐서 빨간 공의 오른쪽 절반을 맞히면 그게 반두께. 이게 빨간 공 맞거든요. 네. 그러면 절반을 제대로 치신 거예요. 네, 제대로 치셨어요. 자, 그런데 절반이 맞았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이 방향에서 여기서 봤을 때 절반이 맞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렇게 맞는 게 절반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맞는 게 절반인데 그럼 빨간 공은 어디로 가겠어요? 이 흰 공의 중심과 빨간 공의 중심을 이은 선 방향대로 가겠죠. 아, 그래요? 이렇게 부딪혔으니까 부딪히기를. 네, 네. 네? 접점이 여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이치상. 그러면 얘는 이리로 가고 빨간 공이 노란 공을 때리고 얘는 이렇게 가서 맞는단 말이에요. 좀 전에 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절반을 향해서 쳐보세요. 그래서 빨간 공이 얘를 때렸다면 절반은 정확하게 맞힌 거예요. 네, 여기 선이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맞추게 되는데 선이 없으면 멀면 약간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헷갈리는데 자꾸 이렇게 반복 연습을 해서 몸을 익숙하게 만들어야죠. 잘 맞았어요. 노란 공이 움직였잖아요. 절반을 잘 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선 덕에 맞은 거지, 네. 그렇지 않으면은, 자, 이렇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기본기가 잘 내릴 수 있네.
근데 이거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 자, 그러면. 똑같은 절반을 맞춰도 절반을 맞았다는 건 빨간 공이 노란 공을 때린다면 절반 맞았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똑같은 절반을 쳐도 속도가 빠르거나 당점이 낮으면 이렇게 안 맞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당구라는 것은 내 공의 속도가 어떠냐, 당점을 위를 쳤냐, 아래를 쳤냐. 똑같은 두께를 쳐도 그거에 따라서 공이 다르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 자, 그러면 두껍게 쳐보세요, 빨간 공. 두껍게요? 네. 절반보다 두껍게. 그러면 절반이 이렇게 맞는 거기 때문에 빨간 공이 노란 공을 때렸는데, 이렇게 두껍게 맞으면 빨간 공은 이리로 가겠죠. 네. 노란 공 안 맞겠죠. 네. 그때 내 흰공은 어디로 갈까요? 일로 갈 것 같죠? 네. 한번 쳐보세요. 그냥 당점은 그냥 아까랑 똑같이. 아까처럼 똑같이 절반 칠 때처럼 부드럽게 당점도 중심보다 좀 높은 중상단 쪽으로 두껍게. 어때요? 맞네. 왜 맞죠? 그렇죠. 이거 모르고 네. 하니까 네. 이걸 모르고 평생을 당을 치면 안 느는 거예요. 근데 왜 맞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두껍게. 그 스트럭 때문에 이쪽으로 가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네. 알아주려고요. 이거, 자, 이거 왜 그러냐면, 두껍게 맞으면 이쪽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 거는, 이게 공중에서 부딪혔을 땐 그렇게 돼요. 공중에서, 허공에서 둘이 부딪혔을 땐 그렇게 되는데, 얘는 바닥에서 굴러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를 두껍게 쳤어. 일로 보냈어. 그럼 처음에는 튕기긴 이렇게 튕겼겠죠. 네. 근데 얘는 굴러왔기 때문에 이렇게 돌고 있는 놈이란 말이야. 이렇게. 바닥에서. 허공에서 이렇게 가는 놈이 아니라 바닥에서 이렇게 도는 놈이야, 지금. 네. 그러니까 튕겼다가 자꾸 절로 가려는 회전 때문에 자꾸 이렇게 가는 거야. 2분의 1이 맞았을 때는 2분의 1이 맞았을 땐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고, 여기 좀 휘어져 있죠? 네. 2분의 1로 맞았을 때는 조금 휘는 거고, 두껍게 맞으면 두껍게 맞을수록 내 공의 속도는 줄어요. 속도는 느려졌는데 회전은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2분의 1로 맞았을 땐 좀 밋밋하게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면 여러 가지 응용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공이 이렇게 있잖아요. 얘를 직접 치는, 그러니까 흰 공으로 오른쪽을 맞춰서 쿠션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치는 방법도 있죠. 그 방법을 쓰지는 않겠지만, 그쵸? 근데 2분의 1 맞추면 1로 간다는 거를 알고, 그리고 2분의 1보다 두껍게 맞춰도 1로 간다는 거 지금 아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쳐야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맞히는 방법은 2분의 1로 겨냥하거나 2분의 1보다 두껍게 맞아도 맞을 수 있도록 원쿠션을 이용해서 치면 이거는 반드시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럼 이거 오른쪽 두껍게 쳐서 직접 노리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실수가 많이 나오죠. 저는 그렇게 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붙어있는데 조금 떨어졌을 때 꼭 세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실험한 것처럼 2분의 1로 맞아도 1로 가고 2분의 1보다 두껍게 맞아도 1로 가기 때문에 이건 원쿠션으로 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확률이 거의 100%. 이렇게 있을 때는 원쿠션으로 쳐야죠. 그렇죠? 셀 때 없을 때는. 그렇죠. 네.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셀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1로 보내는 게 안전하죠. 왜냐면 이거를 직접 맞추려고 했다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2분의 1을 노렸어요. 2분의 1로 맞으면 이렇게 가서 맞는 놈이에요. 근데 사람은 실수란 걸 하잖아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멀리 있으면 2분의 1 노렸지만 2분의 1보다 두껍게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내 공은 2분의 1로 맞은 놈처럼 갔잖아요. 지금 좀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확률이 되게 높은 거라고. 그래서 이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알고 있으면 공을 또 모을 때도
2분의 1로 맞췄을 때 빨간 공이 가는 방향이 이 방향이라면 두껍게 치면 일로 가잖아. 네. 그러면 공 모을 때, 네. 아, 얘는 두껍게 쳐야지 모이겠구나. 그러면 두껍게 치면서도 얘를 맞출 수가 있으니까 공 모을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러면 문제를 낼게요. 어떤 배치가 있는데 이렇게 서 있어요. 이거는 2분의 1로 치면 맞는 거죠? 첫 번째 배치가 이거고, 두 번째 배치가 이거예요. 세 번째 배치가 이거예요. 어느 게 제일 득점 확률이 높을까요? 1번, 2번, 3번 중에서. 1번, 2번, 3번 중에요? 네. 3번. 3번이 제일 쉬울 것 같으세요? 네. 여기 있는 게 제일 쉽죠. 여기 있는 거는 어려워요. 자칫하면 빠져. 여기 맞고 안 맞는단 말이야. 네. 자칫하면. 맞아요.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좀 세게 쳐야 된단 말이야. 반드시. 근데 여기에 있는 놈은 별거 할 게 없어요. 그냥 2분의 1. 2분의 1 노려서 치거나. 예. 네. 네. 그러면,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쉬워요? 2번. 1번이 제일 쉽죠? 여기 있는 거? 네, 그거. 그쵸? 여기 있는 놈이 1번, 네. 2번, 3번인데. 네, 네. 그러면, 그 다음, 1번이 제일 쉽고, 그 다음엔 어느 게 제일 쉬울까요? 2번과 3번이. 3번. 그쵸? 네. 얇은 게 어려워요, 얇은 게 제일 어려워요. 네.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2분의 1 또는 2분의 1 근처에 있는 놈들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맞추려면 2분의 1을 맞추면서도 좀 빠른 속도로 치면 얘가 맞거든요. 근데 좀 실수를 해서 좀 두껍게 맞았다 하더라도 얘는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두껍게 쳐도 이리로 가서 거의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 2분의 1보다 얇은 놈 있잖아요. 얘는 예를 들어서 얘가 조금 더 붙어있다. 그러면 2분의 1로 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2분의 1보다 조금 얇은 8분의 3이라고 해도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네, 아슬아슬하게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얇게 치면 딱 맞아요. 근데 맞아야 할 두께보다 조금만 또 얇잖아요. 그럼 또 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2분의 1보다 얇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두께를 안 맞추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2분의 1일 경우에는 대충 2분의 1 두께 정도만 맞아주면 맞는 놈이고 2분의 1보다 두껍게 있는 놈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요. 2분의 1만큼 확률이 높진 않지만. 근데 2분의 1보다 얇아야지 맞힐 수 있는 놈은 딱 그 두께가 아니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2분의 1 두께로 된 놈만 먼저 선별해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익숙해지죠. 이거는 2분의 1 맞춰서 맞을 놈이다. 2분의 1보다 얇게 쳐야 된다. 두껍게 쳐야 된다.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공 딱 서 있는 모습을 보고.